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6년 4월에 출고된 2016년식 쉐보레 임팔라 2.5 LTZ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98,612km, 판매금액은 1,550만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드릴게요. 2016년 4월 27일 출고 2016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약 98,612km,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이 없고, 냉각수 누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네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상으로는 특이사항 전혀 없고, 누유 전혀 없는,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사진, 측후면 사진, 후면 사진, 핸들, 열선 핸들 기능 들어가 있고, 전방 추돌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98,624km, 내비게이션 팩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굉장히 깨끗하네요. 굉장히 깨끗하고, 앞좌석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양쪽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 블랙박스는 2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선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차선 이탈 방지 이것도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도 들어가 있고, 핸들, 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사진은 진짜 깨끗하네요. 사진도 진짜 깨끗하고, 성능기록부 상에도 전혀 이상 없는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2016년 4월에 출고된 2016년식 쉐보레 임팔라 2.5 LTZ 등급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98,612km, 오토미션, 한 분이 소유하신 차량이고 거의 풀옵션 차량이에요. 선루프 내비게이션 다 장착되어 있고,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1,5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